피해 관계에서 가해자 아이들한테 개입을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아이들은 금방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요. 네. 다만 바라건대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뀌길 바랄 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 데리고 자꾸 야단을 친다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방관하고 있던 아이들이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싹 바뀌면 네. 이 가해하는 아이들 몇몇을 잘 이 분위기를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관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 야단을 치거나 붙잡아놓고 뭘 훈계하거나 하면 얘네들이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잘 대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일선에서 보면 너무나 이제 급박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좀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거는 그 방관자들의 무관심일 수도 있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저도 그렇지만 내 아이가 이 상황이다. 야. 너는 끼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이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방송에서 저희가 좀 실질적인 방안들을 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나타나는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저희 게시판에 올려드릴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다 설명드리고는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아이가 분명히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일어나는 걸 어려워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많이 표현합니다. 복통이라든가 뭐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한다든가 네. 잘 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울고요. 그리고 부모하고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멍이 들어온다든가, 어디 이렇게 뭐 긁혀온다든가 네. 하는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물건을 잘 잃어버려요. 사줬는데 없어져 있다든가, 그리고 용돈을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한다든가, 뭐에 필요하다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아이가 혹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일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가해자의 경우에도 어떤 징후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일단은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애들하고 무슨 연락이 뭘 주고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장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용돈을 많이 안 줬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부모가 사주지 그렇겠네요.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네.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약자, 동생이라든가 뭐 이런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이런 데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든가 행동이 좀 난폭해졌다, 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할 때는 아주 유의를 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징후들을 우리가 포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뭐 가해하는 아이한테 너 혹시 그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애가 선뜻 대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이게요, 청소년, 그리고 왜 그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들, 저학년은 잘 안 그래요.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이 약간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너 화가 나니? 그러면 화가 안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럼 걔네들한테 질문할 때는 너 화날 때도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너 화가 날 때도 있니? 예. 그래서 마치 괴롭힘을 받는 아이든 괴롭히는 아이든 네. 때로는 친구를 좀 건드릴 때도 가끔은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그럴 때도 있지요. 이렇게 해요. 근데 너 친구 괴롭히니? 그러면 안 괴롭힐 그렇죠. 때도 있기 때문에 자기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당하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널 괴롭히니? 그러면 100%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은 아이들이 너를 건드리거나 괴롭힐 때도 있니? 내지는 너희 반 아이들 중에 일부가 너를 괴롭힐 때도 있니? 이래 아이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면 아이한테 장소라든가 빈도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괴롭히는지를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절대 우리 형사님들은 본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이 입장을 네. 잘 이해하면서 잘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들 그리고 또 원인들 내 아이가
어떤 징후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것들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뭐 선진국에서는요, 교과서에 아예 왕따 사례가 그냥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는 그런 대처 방안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항상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일단 따뜻하게 시작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음 주 오은영의 아이 이 시간에는 학교폭력을 말한다 2탄입니다.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극복해 나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동화 아이스토리북, 또 그레이트북스에서 학습도서 전집,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스타 강사 김미경 선생님 모시고 생각의 체력을 키워라 그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각 체급은 얼마일까? 많이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일도 저희 11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